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오늘은 스칼렛 요한슨을 그려봤습니다. 매번 중고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하고 다시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오래전에 한번 썼던 캔버스 위에 젤소를 두껍게 칠하고 재사용을 하고 있네요. 캔버스 두루마리가 썩고 있는데 새로 짜는 게 귀찮아서 스칼렛 요한슨을 좋아하는 팬도 많지만 안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남자관계나 몇가지 발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안티도 관심이죠. 저는 안티조차도 없어요. 스칼렛 요한슨은 마블 영화에서 블랙 위도우 역으로, 실사판 공각기동대에서 밀라 킬리언 소령으로, 릭베송 감독의 루시에서 루시 역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배우입니다. 올해 기대작으로 조조 래빗과 블랙 위도우 마블 솔로 히어로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조 래빗이 더 관심이 갑니다. 영화 조조 래빗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블랙 코미디, 전쟁, 그리고 약간의 판타지 장르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소설 갇힌 하늘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히틀러와 나치즘에 대한 환상을 갖추고 있는 10살 소년 조조의 엄마 역을 맡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의 영화 평점은 완전 꽝인데요. 관객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영화일 듯 합니다.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는 그러니까 개봉하고 나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죠. 임무라는 풍경화나 정무라 같은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듯 합니다. 피부에 색감을 내는 것에서부터 얼굴의 표정이나 분위기, 형태, 빛의 표현, 그 어떤 것도 미흡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무라를 잘 그리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 이번 그림은 스칼렛 요한슨이 아니고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보고 그린 그림이 워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을 안 닮아 보이기도 해서 라고 위안을 삼아 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잘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